서효정입니다. 오늘은 초보 입문용 비행기 델타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델타레인은 세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패닉 모드랑 총 네 가지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초급 모드, 중급 모드, 상급자 모드, 그리고 패닉 모드 네 가지가 지원이 돼서 아주 초보용으로 아주 적합한 기체입니다. 일단 바인딩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종기를 오늘 하시고 배터리를 꼽으시고 꽂고 나서 수평을 잡으십니다. 수평을 잡고 나면 5초 정도 기다리면 얘가 이렇게 두 번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수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터리 케이스를 끼우시고 준비가 되는 건데, 일단 조종기 사용 설명은 기본 조종기에 들어있는 요 스위치, 요 토글 스위치를 보시면 0, 1, 2가 있습니다. 여기서 0은 초급자 모드, 그리고 이게 중급자 모드, 상급자 모드, 그리고 이게 패닉 버튼입니다. 그런데 초급자 모드에서는 자동 수평이 됩니다. 키를 쳤다가 놓으면 기체가 복원을 다시 해요. 그리고 중급자 모드에서는 키가 더 커지는 대신에 자동 수평은 되진 않습니다. 상급자는 일반 비행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륙을 할 때는 스틱만 끝까지 올리고 올리고 던지면 자동으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선회를 할 때는 엘로름만 치면 자기가 자동으로 턴을 합니다. 이렇게 턴을 하고 다시 턴, 엘로름만 치고 있으면 턴을 합니다. 엘로름만 이렇게 엘로름만 치고 있으면 이렇게 턴을 하고요. 스틱이 맨 위로 올라가는 상태로 계속 상승을 하는데, 여기서 스틱을 중간으로 바꾸세요. 중간으로 하면 이제 수평 비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고도를 낮추세요. 엘리베이터 밀어서 고도 낮춰. 고도 낮추고 중간 모드에서 그대로 놔두세요. 조종기 한번 찍어주세요. 조종기가 중간 모드일 때 기체는 수평 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회를 할 때 엘로름만 치면 기체는 옆으로 선회를 합니다. 끝까지 치세요. 끝까지 치시고 끝까지 치면 엘리베이터를 안 쳐도 자동으로 이렇게 수평이 됩니다. 키를 쳤다가 놔보세요. 키를 쳤다가 놓으면 자동 수평입니다. 이렇게 자동 수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는 거고, 중급 모드에서 초급 모드에서는, 그리고 이제 중급 모드, 중급 모드는 자동 수평이 안 됩니다. 타각이 더 커지고 키를 쳤다 놓으세요. 저렇게 수평이 안 잡혀요.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많이 잡아주진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초급 모드를 충분히 연습하시고 나서 중급 모드를 연습하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각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 모드, 상급 모드에서는 이제 리미트가 없어요. 타각이 없어서 실제 비행기하고 똑같이 나릅니다. 자, 루프 한번 해보세요. 루프 그래서 타각이 없어요. 이렇게 루프가 되고 롤도 한번 해보세요. 롤도 한번 해보고 자 롤도 한번 해보시고 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닉 버튼인데, 배면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패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대로 촬영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배면 패닉 딱 저렇게 수평이 잡히죠. 다시 수직으로 이제 낙하해보세요. 고도를 좀 잡고 나서 자 내려오면서 밑으로 꼽으면서 그러면서 패닉 자동 수평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그리고 착륙은 진입 각도만 맞추시면 금방도 패닉이네요. 스로틀을 다 내리면 RPM이 줄진 않고 실속 안 먹을 만큼 정도의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진입 각도만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고도가 높으면 계속 선회를 해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 힘드신 게 진입 각도 잡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턴을 해보세요. 왼쪽으로 턴을 하면 되죠. 왼쪽으로. 자, 스틱을 다 내리세요. 내리고 이렇게 진입 각도만 잡으시고 놔두면 그냥 저렇게 자동으로 착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상당히 좋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25만원이라는 가격에 시가책 충전기까지, 배터리까지, 송신기까지 다 들어있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